대단합니다. 저기 정면에는 서울 한양 성곽 순성길이 보이고요. 저 앞에 쭉저 앞에는 또 오래된 삼웅 아파트가 보이네요. 자, 밑에는 세월이 좀 지난 오래된 주택들. 자, 이거 일제 강점기 때 바로 창신동 채석장입니다. 채석장 마을.
창신동에는 이렇게 채석장 마을이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위에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대단하다, 대단해. 그 해방 공간을 지나서 그6.25 그때는 이북 도민들이 여기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좀 돼가지고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다 올라와서 어려운 사람들은 다 창신동 이런 산기슭에 거의 다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때 형성된 거의 다 주택들입니다. 그 60년대는 여기 채석장에 집이 없을 때 잠을 자고 저녁 때 잠을 자고 나면은 서로 땅을 줄을 긋고 여기가 내 땅, 네땅 해가지고 서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허가로. 일본 놈이 여기 화강암 요 돌인데 이쪽에 돌 재질이 좋아서 여긴 돌을 캐서 조선 총독부, 경성구청, 조선은행, 서울역 다 이런데 건축 재료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 놈들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경복궁 내에 있는 우리의 건축들 궁궐들, 그 앞에 조선총독부를 짓기 위해서 그거를 다 때려 부셔가지고, 건축재료를 그걸 팔아서, 어디다 팔았냐. 바로 남산에 있는 요정들, 충무로에 있는 요정들, 다 그쪽에도 일제강점기 때 요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쪽 요정들 건축재료로 다 궁궐 목재, 철거한 목재들을 조선총독부를 짓기 위해서 그 목재들을 요정에다 다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창신동 이 화강암 돌을 다요 채석을 해서 조선 총독부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 놈들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원들, 광석 자원들, 금이니 석탄이니 온갖 귀한 광석들을 전부 다 캐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일본으로 다 반출한 거죠. 자, 나라를 잃은 서러움입니다. 바로 그게요. 자, 여기 창신동에 와보면은, 정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창신동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는 못하는 창신동만의 매력.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난 마을 자체가 박물관입니다. 창신동이 봉제 공장이 많으니까 집집마다 간에 수공업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제 기계 소리 이게 들리네요. 가까이서. 야. 가까이서 한번 볼까?
아래는 밭을 이렇게 꾸미고, 끝까지는 절벽에, 오. 저 앞에는 두타, 동대문도 보이고 두타 빌딩도 보이네요. 오, 여기 어지럽다 어지러워. 지금 저도 여기 지금 낭떠러지. 오, 안 되겠어. 조금 뒤로 빼게 해줘야지. 겁이 나네. 워낙 직각이니까. 그 절벽 지금 숙이 이건 민들레 같고 절벽 요 기슭에는 숙이 자랍니다. 이건 뭐야? 이건 숙 같고. 저긴 누가 또 여기 무슨 뭘 심어 놓으셨네. 오, 저 아찔하다 나도. 야, 진짜 이거 90도 직각입니다. 완전히 이거 지진나면은, 야, 씨. 야, 진짜 어떻게, 이런데 그 전에 집을 짓고 살았으니, 야. 아,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데, 그냥 찌릿찌릿하네. 여기도 길 있나? 여기 길 있나?
막다른 길. 막다른 길.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자, 위에는 봄을 알리는 꽃을 저 언덕배기 또 아래로 내려가는 길. 저기 멀리는 남산이 또 보입니다. 자, 아래는 언덕배기 내려가는데. 이쪽에도 계단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절벽 바로 밑에까지 집이 있네.
저건 뭐야? 일로 또 올라가는 길이 있냐? 엄마야, 어휴, 맨 계단에 이렇게 많아, 어휴. 와, 창신동에서 계단은 원없이 올라와 보네, 어우, 다리야. 뒷길은 창신 11길. 여기 집이 잘 보이겠다. 야, 이 집은 아주 발코니를 멋지게 해놨구만.
창신동 바로 위에 절벽 바로 직각 위 위에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야 이 집은 빈집 이 집은 빈집 지금 수리공사? 여기가 절벽 바로 위에 집입니다. 오우, 아찔. 찔끔 아찔 어우 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개인주택 통해서 오는 길이 있네 오 더 이상은 못 내려가겠다 밭을 조그맣게 텃밭을 해놓고 오우, 야, 여기는 바로 낭떠러지. 어우, 어지러워. 야, 이거 위에 올라오는 게 좀 어지럽네. 바로 이 밑에는 천리, 낭떠러지. 천리는 아니지? 어우, 야. 근데 저기서 왔구나. 내려온 길 잊어버렸어.
너는 왜 아프니? 응, 그래, 갈게, 갈게.